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한 소방서장이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쓴 비위로 직위 해제됐죠. 아무리 서장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구급차와 인력이 쉽게 동원될 수 있었는지 당시 신고 내역과 출동 일지를 저희가 입수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소방의 구급 출동 체계가 상당히 허술하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자신의 인척을 위해 구급차를 사적으로 동원한 전주 덕진 소방서장. 당일 저녁 7시쯤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일지입니다. 신고를 받고 1분 만에 출동해 100m 정도를 나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의료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해 출동했고 환자가 이송을 거부했다는 소견도 덧붙였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선지는 왕복 400km 거리의 서울 지역 대형병원. 복귀 시점도 6시간이나 차이가 있었고 환자가 이송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관외 지역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료진 소견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것도 모자라 환자 정보와 이송 기록까지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 전체적인 순간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확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119 신고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전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걸려온 통화 녹취록을 보면 직원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신고자는 곧장 자체 접수를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신고 접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신고한 사람은 전주 덕진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서장의 매제를 서울로 이송한다는 진짜 목적은 숨긴 채 구급차 출동에 필요한 지령을 받아내려고 셀프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급활동 일지에 자세히 적어놔야 하는데 이 역시 무시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119 신고를 알아서 진행하고 구급차 운행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없었다면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센터 직원들의 비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